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 군칙군식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두 차례 걸친 양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프랑스와 관련된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두 번째는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 도굴 미수 사건, 세 번째는 미국과 관련된 신미 양요입니다. 먼저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인 양요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의 뜻을 보면 병인년에 서양 세력들이 소요사태, 즉 난동을 부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선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 전투라는 뜻이 되겠지만 상당히 조선의 시각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역사적 명칭이라 할수 있는데, 그러면 이 병인 양요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기 제목과 마찬가지로 1866년, 즉 병인년에 천주교 신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를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 주도하에 이 병인 박해가 발생하게 된또 배경을 보면, 1860년에 청나라가 제2차 합헌전쟁에서 서양 세력들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가 이 베이징 조약을 가운데에서 중재해준 대가로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이라 할수 있는 연해 해주 지방을 청나라로부터 획득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조선과 러시아의 국경선이 맞닿게 됩니다. 서양 세력과의 국경이 맞닿게 되니까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세력과의 교섭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 내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용을 하고, 이를 통해 프랑스를 끌어들이면 러시아 견제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섭은 다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실패하게 된 다양한 배경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조선 내의 천주교 금지 이론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천주교라고 하면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고 조선이라고 하는 유교 사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상당히 중요시한데, 이 제사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내에서는 천주교 금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을 해서 러시아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흥선대원군에게 반대하던 세력들이 이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흥선대원군을 비판, 비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에 위험을 느낀 대원군이 결국은 병인년부터 대대적인 천주교 신자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선교사 9명, 조선인 천주교 신자 8천여 명 정도가 약 5년 동안 처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렇듯 병인 박해를 계기로 해서 프랑스 군함 7척이 로즈 제독의 주도 아래 우리 강화도를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를 1860년 병인년에 발생한 서양 세력들의 소요사태, 병인양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병인양요에서는 다양한 지역 산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김포시에 있었던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 부대가 이 프랑스 세력에게 맞섰지만 결국은 문수산성이 함락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정족산성에서 양원소 부대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연전연승에 취한 프랑스 세력에게 기습 공격을 가함으로써 큰 타격을 자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정족산성에서 타격을 입은 것을 계기로 결국은 프랑스군이 퇴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전쟁 과정 속에서 의궤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었는데, 이 의궤는 왜규장갑 도서와 많은 문화재, 그리고 많은 재물들이 약탈당하고 이런 주요 기지들이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왜규장각이라고 하면, 자, 바깥쪽에 있는 규장각, 왕실의 도서관이라고 쓰는데, 강화도에 있는 이유는 혹시나 외적 세력들이 쳐들어왔을 때 왕실의 책들을 보존하기 위해 이 왜규장각을 세웠는데, 이 안에 있었던 많은 책들, 특히 의궤라고 하는 책이 프랑스한테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 의궤는 우리 고속철도,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사업에서 프랑스 회사를 선택해 준 대가로 이 의궤를 지금
대여 형태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병인 박해의 병인 양교 등을 계기로 흥성대원군의 통상 상거래를 통하고 서로 수교를 맺는 이런 거부 정책이 강하게 되고 또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계속해서 전개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 박해와 관련된 사료다라고 했었는데 천주교 신자 남종삼의 판결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종삼이란 대한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건데 러시아에 별난이 있을 것이며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근거할 만한 단서도 없는데 요망한 말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협력하였다. 감히 나라를 팔아먹을 계책을 품고 몰래 외적을 끌어들일 음모를 하였으니 서양세력들을 그가 지은 죄를 따져보면 만 번을 죽여도 오히려 가웠습니다. 가볍습니다. 이렇듯 자 병인 박해와 관련된 판결문 읽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베이징에 있었던 프랑스 공사 벨론의 경고사인데 자 조선 국왕이 프랑스 신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날 자 병인 박해의 시작 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곧 조선국 최후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수일 내로 조선 정복을 위해 출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병인 양요에 대한 경고스러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를 당 이 미수 사건을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아까 얘기한 제목처럼 독일 상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 조선에게 통상을 자 요구하게 됩니다. 이 오페르트는 중국 상하이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독일 상인이었는데 좀 이득을 끌어들이고자 두 차례 통상 요구를 했지만 우리 조선이 모두 이 요구를 자 거절하게 되니까 약간 이상한 생각을 오페르트가 먹게 됩니다. 당시 충남 덕산에 보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즉 고종의 할아버지라 쓰이는 남영군의 묘가 있는데 이 남영군의 묘를 도굴을 해서 남영군의 시체 안에 있는 보물들을 미끼, 이제 뭔가 조금은 명분을 삼아가지고 시체 줄 테니까 우리랑 통상하자, 교류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 도굴을 시도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오페르트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남영군 묘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독일 미국 상인, 프랑스 선교사, 또 말레이시아, 중국 선원들, 우리 조선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밤에 몰래 도굴을 하려고 하는데 남영군의 묘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아무리 파도 이 시체를 있는 관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새벽이 되게 되니까 주민들이 이상한 놈들이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저항을 느낀 결과 결국은 이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페르트가 그냥 도망가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세력들 수십 명을 이끌고 강화도 밑에 있는 용종도를 쳐들어갔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거든요. 이렇듯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 도굴 미수 사건 또 용종도 공격 사건에 의해서 서양인에 대한 조선의 반감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의지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이후에 자 1871년에 자 미국 세력들이 우리 강화도에 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자 신미양요라고 하고 이 신미양요가 전개되게 된 것들을 같이 한번 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미양요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자 1866년 병인 박해가 발생했던 그 해에 자 미국 상선 자 제너럴 샤먼호가 불에 타버리고 여기 타고 있던 선원들 모두가 살해되는 사건, 이 제너럴 샤먼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개 과정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선 자 제너럴 샤먼호가 대동강을 타고 7월 달에 평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듯 자 제너럴 샤먼호가 평양에게 자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평양 지역 등등에서는 이 통상 요구를 당연히 자 거절을 하겠죠. 이렇듯 거절을 당하자 거기 있었던 관리들을 납치하고 주민들에게 대포도 쏘고 막 재물 약탈하고 하는 등 온갖 난동을 부리게 되니까 이때 박규소라고 하는 관리의 주도로 인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7월 달이라고 하면 장마가 들어온 직후였기 때문에 대동강 물이 상당히 불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한 9월쯤이 돼버리면 많은 비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갔던 대동강 물이 얕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제너럴 셔먼호가 물이 얕아지게 되니까 꼼짝 못하게 되거든요. 이때 야밤에
화공을 통해서 제너럴 셔먼홀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기 타고 있던 24명의 약선원들을 다 살해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너럴 셔먼홀 사건의 선원들을 보면 미국 상선이지 이 안에 미국인들은 단 두 명뿐이고 대체로는 뭐 덴마크, 말레이시아, 중국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1866년에 이 제너럴 셔먼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5년 뒤쯤에 자 신미양요 이 제너럴 셔먼홀 사건을 명분으로 자 빌미로 삼아가지고 신미양요가 5년 뒤에 발발하게 되고 이때 미국 군함 5척이 자 로저스 제독의 주도하에 자 강화도로 공격을 자 나서게 됩니다. 이거 좀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자 병인 박해 병인 양요 그 텀이 상당히 짧은데 제너럴 셔먼홀 사건과 신미양요는 그 텀이 약 5년 정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교양으로 가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866년이면 자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였거든요. 1861년부터 자 65년 약 4년 동안 미국의 남북 전쟁이 발생하고 끝난 직후였고 또 65년도에는 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상당히 전쟁 직후 또 정치적으로도 조금은 불안정하고 조금 혼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세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이 5년 뒤쯤에 신미양요를 미국이 일으켰다라고 하시고 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초지진, 덕지진, 엄청나게 덕진진 많은 지형들이 점령하게 되는데 가장 치열했던 정투가 바로 광성진, 즉 광성보에서 어재연 장군 등등이 이끄는 500여 명의 조선인과 자, 미국인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재연 장군은 자, 전사를 하게 되고요. 이 전체적인 특히 광성보에서 우리 조선군 사망자가 약 343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자, 미국 측 기록에서는 미국인들은 자, 3명 정도 전사할 정도로 완전히 참패가 되어버리는 그런 전투가 이 신미양요이자 즉 광성보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지연 장군의 장군기라고 할 수 있는 숫자기 가로 세로 4.5m의 장군기도 이들에게 전리품으로 뺏기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광성보 전투에서 미국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당시 이 전투에 참여했던 장교의 글을 보면 조선인들은 정말 용맹하다.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인 1200명이 쳐들어왔거든요. 500명이 수비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열세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고 무기가 부러지거나 무기가 없어지게 되면 돌을 던진다든지 흙을 던짐으로써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고 항복을 했을 때는 그냥 다 죽여라 라고 하면서 상당히 무서운 그런 모습들도 자 보이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처절했던 이런 전투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자 강화도로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선인들은 더 어떨까 또 이때쯤이면 자 식수라든지 군량 같은 것들도 또 연료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함락 직후에 미군이 결국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미양요의 자 결과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조선은 이 전투에서 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이들이 결국 퇴각을 했고 그들이 원하던 통상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쨌든 신미양 직후에 전국 각지에 화해를 배척하는 이 척화비를 자 건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천명되어 있는데요. 그 뜻을 보면 서양 오랑캐가 침입해 오는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며 그들과 교역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뜻을 이 척화비에다 세워놨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어재연 장군의 숫자기거든요. 장수 숫자의 숫자기가 있는데 이게 당시 미국한테 약탈됐다가 2007년도에 또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기가 약탈되었다는 것은 치욕적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좀 단점이 이런 보물 같은 것들을 좀 보존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미국 약탈이 좋기 때문에 이 숫자기가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사료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과 미국 함대 사령관 자 로저스의 협상이라고 쓰는데 이 서신을 주고받은 시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신미양요가 전개되기 전에 서로 포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서신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흥산대원군이 자 로저스 제독에게 말하기를 자 귀국의 배가 우리 영토의 요새 앞까지 침범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군인들의 임무가 방어인데 어찌 가만 있겠느냐. 그래서 포를 쐈으니까 오해하지 마라 말하게 되는데 자 미국 사령관 로저스가 말하기를 귀국의 조정은 우리가 파견한 관리와 협상하려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우리에게 대포를 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높은 관리를 보내라 라고 하면서 서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표를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66년입니다. 천주교 신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이 병인 박해가 자 병인 박해가 자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가 똑같은 해 1896년에는 자 미국 상선 자 제너럴 자 셔머너 사건이 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제너럴 셔머너가 자 대동강 타고 올라갔다가 불에 타서 선원들 모두 자,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 제네럴 셔머너 사건이었고 또 같은 해 이 병인 박해를 계기로 해서 강화도의 프랑스 세력들이 병인 양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이 강화도에 들어온 이유는 한강으로 들어가려면 강화도를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많은 전투가 벌어지게 됐고 그러다가 1868년에는 자, 오페르트가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자 남영군의 묘를 독을 하려다가 미수로 끝나는 독을 미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1871년에는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신미양요, 또 신미양요를 계기로 해서 전국에 척화비가 건립이 되었다. 이런 연표도 알아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발생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 그리고 또 두 차례에 걸친 프랑스와 미국에 쳐들어온 양요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